만두 아줌마 집에 올라왔는데요. 뭐 저기 뭐나 그 도우미 오늘 온다고 그러더니 왔는가 봐요. 저기 차가 한 대 와 있습니다. 아, 도우미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일단 왔는가 봐요. 차가 와 있습니다. 어, 비가 올라가려나 왜 이렇게 그렇게 짖어 대나. 어휴. 아, 임마, 왜 그래, 짖어. 아. 어휴. 오셨는가 보네. 저기요. 불. 아궁이 불 때러 왔습니다, 불. 불 뗄게요, 불. 오늘. 뭐야, 이거 보려 저런. 끌어. 아, 불이 잘 안 타네. 왜 그러지? 라이터가 어디 갔어? 야, 오늘부터 어저께부터 단호인가? 단호는 모르겠고 단호 이제 시작할 때 됐죠? 자, 단호예요. 단호 지금 저야시 어저께 하고. 예. 네. 오늘부터 단호. 그럼 신주 단지 내려갔겠네. 이게 뭐라 그러더라? 이게 무슨 가시라든가 뭐 뭐라 그러던데. 유채꽃이야? 아, 이게 유채꽃인가? 오늘 예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짖으면 안 되지. 몰라요. 쟤네들이 내가 그때 여기도 몇 번 놀러 왔는데.
여기 왔었다고요? 네. 우리 아저씨랑. 아, 아저씨하고 같이? 오, 오셨댔구나. 이방돈이하고. 오, 뭐 멤버들 이름이 다 나오네. 오늘 아침에 왔다. 이 형님 저기 뭐 시장 통해서 광고했었는데 뭐. 아니 오늘 아침에 왔다간 그분 성함을 부르시네. 아침에 왔다가 강돈이가. 그 맞을 걸 아마. 왔다 갔어요 오늘 아침에. 근데 차가 너무 작지 않아요? 예? 차가. 아유 나 혼자 내가 여자가 쪼그라니가 낫지 뭐. 아무데고 주차하기 좋고. 예, 차가 작으면 좀 바꿔줄래요? 아 경운기 제가 경운기 하나 구해드리려고. 경운기라고 모르시실걸? 왜요 몰라요 경운기. 그 전에 경운기 끌고 개구리 잡으러 가고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. 우리 외삼촌네도 경운기인데. 요새도 경운기가 필요하지. 뭐 촌에서야 변화 저 필요하지. 아 나무가 떼고 뭐. 하기 요새 뭐 나무 떼는 집도 별로 없더라. 만두 아줌마 좀 들어가 봐야지. 아궁지 부를 때 갖고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. 활활 타고 있습니다. 아궁지 잘 타고 있습니다. 오늘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오셨어요. 그래갖고 이제는 좀 우리 만두 아줌마가 좀 그래도 응? 아휴. 저는 올라와봐야 나무 불, 아궁지 불 때고, 저 밥솥 때 밥이나 하고, 그게 전부요.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이런 것도 다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거요? 아휴, 지저분하게. 거기 놔둬요. 거기다 놔두세요, 거기다. 예, 예. 어? 연기가 많이 나와요. 연기가 많이 나와. 비가 올라나 봐. 여기는 밤으로 추워요. 추워. 그래갖고 불 떼야 돼. 어. 오늘 아침에 언론이 뭐 누가 문 열어놓으라 그러는데, 여기 문 열으면 가. 집에 들어가면 어둡겠네. 아니, 집에 들어가면 그렇죠. 한 8시 반, 7시 되니까 뭐, 겨울에나 어둡지 뭐, 지금은. 겨울에는 어두워요. 겨울에는 어둡지. 아, 겨울에는 어둡고. 네. 겨울에는 어둡지. 자, 만두 아주머니 누워 계시나? 어찌 됐나? 엎드려서 뭐, 밥 먹고 있나 본데. 어, 테레비 켜놓으셨네. 뭐 잡수고 계시네. 이야, 이제 좀 느긋해지셨구나. 세상에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. 김밥을 드시고 계십니다. 김밥을 드시고 계십니다. 정선대 오늘 장날에서 갔었는데 이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. 엄청나요 엄청나. 와, 엄청 많더라고 사람이. 그 김밥은 누가 사갖고 온 거예요? 친구 왔다 갔다고? 아유 다 아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시장에서 장사 얼마나 몇십 년을 했는데 뭐 가수들 아는 사람들이 어? 많이 바빠갖고 많이는 못 듣고 어디갖고는 들어서 저 벗겨. 야 정선장에 사람 진짜 많이 왔더라. 보글보글해 사람이요. 오. 그 올해 어제가 뭐 어제잖아. 오늘이 정선장이라고. 오늘이 7일. 그거 정선장 2일 7일. 12일 이렇다고. 2일 7일. 여기는 13, 18, 23 이렇게 어. 되고. 아니 정선장 2일 7일 맞아. 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. 뭐 내 촬영하는데 보니까 뭐 옆에 뭐 카메라를 이따만 거 갖고 촬영하고 있어. 뭐 여성분들이 셋이서. 아 맑은 공기만 마셔도 낫다고. 그럼 맑은 공기만 마셔도 낫대.
근데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요 침대만 늘었으면 사람이 다리가 어떻게 되나고 다리가. 아 침대만 있어서 저 그들이 저 동인병원에서 그랬어. 동인병원에서도 그거는 아주 기지개 차고 정말 있었지 뭐 저기 그 나올 때는 괜찮지만 저 해인병원에 가서는 내가 지금 선수 저 화장실 같이 그 저 동인병원에서는 아유 그치 환자실에서는 뭐지.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니까 이거 뭐 아이 대수까지 그거 아무것도 했대. 할 게 많지요. 네 가실려 그래요? 예 제가 뭐 볼 일이 좀 있어. 아 제가 또 내일아침에 올라와요. 네. 예 당분간은 좀. 예 그 아궁이는 그냥 저렇게 타는 게 내비두면 되는 게요? 예. 예. 불을 좀 많이 안 떼려고. 그래 더운데. 예. 뜨잖아. 어저께 너무 많이 떼갖고. 방이 뜨겁더라고 뜨고 그래가지고 좀 덜 때려고. 이제 불 안 뗄 수는 없어 추워서. 그렇죠. 밤으로 추우니까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. 수고 좀 해주세요. 네, 가세요. 예. 네, 수고하셨어요. 예.